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입문자를 위한 엘라스틱서치 소개 영상입니다. 먼저 저는 나주대학교 재학 중인 소프트웨어학과 정백유입니다. 이 튜토리얼은 엘라스틱서치의 이름은 아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간단하게나마 좀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제작했고요. 전체 코스를 통해서 엘라스틱서치의 개념과 자주 사용하는 API의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색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Elasticsearch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asticsearch는 검색 엔진이고요. 검색 엔진은 먼저 정보를 수집해 놓고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정보 수집은 또 Elasticsearch가 하지 않아서요. 이 로그스탯이라는 이름의 수집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로그스탯은 수집한 데이터를 필요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데요. 그 가공한 데이터를 색인하여 이제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근데 로그스탯은 꽤나 무거워서 데이터 수집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또 따로 구분하여 사용해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비츠라고 부릅니다. 비츠는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패킷 비츠, 그리고 파일 비츠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요. 또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유저가 보기 좋게 확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는 키바나라고 합니다. 키바나는 UI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엘라스티서치가 제공하는 여러 API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 이 코스에서는 Elasticsearch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lasticsearch는 먼저 로그스태시와 같은 수집기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오고요. 받은 데이터는 그냥 저장하지 않고 색인기를 통해서 검색 가능하게 구조를 가공하고 검색에 유리한 역색인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검색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받고 스토리지에서 앞서 저장된 데이터 중에 입력 문자열과 일치하는 문서를 찾아서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앞서 Elasticsearch는 역색인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는데요. 그 구조는 이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단어에 대한 문서의 번호를 저장해서 문자열 검색 시에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검색 엔진을 설명할 때 항상 비교되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인데요. 두 기술 모두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준다는 것이 닮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행과 열로 된 이제 정형화된 구조로 저장하고 텍스트를 통한 단순 검색만을 지원하는 반면에 검색 엔진은 정형화되지 않은 문서도 저장 가능하고 역색인 구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검색이 가능해요. 엘라스틱서치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입니다. 엘라스틱서치의 인덱스는 RDBMS의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덱스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각각 타입은 테이블, 문서는 행, 필드는 열, 매핑은 스키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엘라스틱서치에서는 HTTP 통신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조작을 하는데요. GET 메서드로 문서의 조회, 그리고 포스트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풋 메서드를 통해서 인덱스를 생성하거나 문서 생성, 수정 등을 할수 있고, 딜리트 메서드로는 문서 삭제를 합니다. 쿼리 예시인데요. SQL을 사용하면 select from where 다음에 열에 대해서 조건을 걸죠. 반면 Elasticsearch는 select와 비슷한 역할인 get 메서드를 선언하고, 그리고 인덱스 이름을 적고, 언더바 DOC를 통해서 내가 문서를 조회하겠다. 그리고 1번이 이제 문서 아이디이고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시서치가 가진 여러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엘라스티서치를 사용하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셈인데요. 그래서 버그가 발생해도 대부분 빠르게 고쳐집니다. 다음으로는 전문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전문 검색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전문 검색은 내용 전체를 세기해서 특정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좋은 형태로 변경해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덕에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의 문서도 검색이 가능해요. 또 HTTP 기반의 RESTful API를 지원하고 응답에는 JSON 형식을 사용해서 다른 OS나 플랫폼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Elasticsearch는 여러 개의 인덱스를 한 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Elasticsearch에서 데이터는 샤드라는 단위로 나뉘는데요. 데이터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산해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RDBMS에서의 그 트랜잭션과 롤백 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Elasticsearch는 분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비용이 큰 트랜잭션과 롤백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준실시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Elasticsearch에서 색인된 데이터는 1초 뒤에 검색이 가능한데요. 1초마다 인덱스를 새로 고침하긴 하는데 이전 30초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검색 요청을 받은 인덱스에 한해서만 새로 고침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Elasticsearch의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실습 환경 구축과 API 실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